OSEN 박진영 기자 무한도전 다운 복귀 신고식이다. 12주 만에 시청자의 품으로 돌아온 무한도전이 종합선물 세트 같은 생생한 무한뉴스로 제대로 시동을 걸었다. 멤버들을 급습해 근황을 체크하면서 더함도 덜함도 없이 정준하의 솔직한 심경을 들을 수 있었고 정준하를 걱정하면서도 예능적 재미를 잊지 않은 유재석에 기대해 활용은 이날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다. 여기에 연간 프로젝트인 무한도전법 체크를 위해 국회를 가는 한편 역사적인 성화봉송 참여의 현장까지 공개하면서 12주간의 공백을 자연스럽게 날려버렸다. 역시 무한도전다운 복귀 신고식이라는 시청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맹활약을 펼친 조세호는 특유의 입담으로 스튜디오에 모인 무한도전 멤버들의 소소한 소식들을 전하며 분위기를 달구기 시작했다. 이어서 무한뉴스의 첫 번째 코너인 마이크 출동 잠깐만이 공개됐는데 김태호 PD에게 급습을 당한 유재석이 마이크 상의자를 들고 차례대로 멤버들을 급습하며 근황 체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박명수는 야인 같은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는데 유재석은 논란이 되거나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올 때 오후 4에서 5시경에 매니저가 미담을 올리더라며 미담 돌려막기 의혹을